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네.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죠? 네. 우리 성동구에서, 우리 대한노인의 성동구 지회에서 그 효학산 사업의 일환으로 성동은 맛있어 라는 네. 일환으로 그 각 동에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그 음식 먹는 차량이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응봉동이에요. 네. 회장님이 응봉동에서 오래 사셨고 또 동네를 잘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오늘 맛있는 음식 한번 예.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맛있는데 여기 이제 거우익. 아, 거우익. 예, 거우익이 저 응봉동에서 맛있게 하는 집, 이 집.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가보시죠, 회장님. 예. 진짜로 추워졌어. 예. 여기가 오래됐어요, 거우익이? 아, 회장님이 그럼 개업을 시켜주신 거네?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냥 이쪽으로. 이 안쪽으로. 자, 회장님, 여기. 요 메뉴가 많아요. 회장님 저한테 제일 맛있는 거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예, 저 맛있는 돼지갈비도 맛있고. 예. 선지해장국도 잘해요. 선지해장국. 저는 회장님 선지해장국을 좋아하거든요. 예. 선지해장국 한번 맛보고. 회장님 소주 한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한잔 해야죠. 아, 그러시죠. 소주 한 병하고 그렇게 주문하시죠. 사장님. 사장님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우리 선지해장국 두 개하고 참이슬 한 병 주세요. 네. 물도 따뜻하게 보리차를 끓여놨네요. 네. 보리차도 건배? 여기 그래도 회장님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손님이 아마 동네에서 제일 많은 자리예요. 이 동네 제일 많아요? 그래도 응봉동에서도 저도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뭐 여기 상권이 여기 응봉역 상권이 식당도 별로 없고 하는데 그래도 이 집이 한 네다섯 개 있는 식당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나도 다른 데보다 이게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산책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중랑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셔갖고. 아, 그래요. 나도 자전거 한참 탈 때는. 네. 여기 뭐 자전거 손님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많아요. 겨울에도 많고, 여름에도 많고. 그러니까 그룹별로 이렇게 두 명, 세 명 오셔갖고 뭐 선지해장국도 듣지만 뭐 갈비, 돼지갈비도 많이 먹고 하시는 것 같아요. 회장님, 평소에 소주 많이 드시죠? 예, 하루에 한 병. 하루에 한 병? 네. 오늘 낮이니까 조금만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앉아주시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 잔 드시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요? 저도 맛있는데요. 네, 드시죠, 회장님. 이게 회장님, 다른 데 선지보다도 제가 여기서 이 보니까 이렇게 곱창이 이렇게 그 바로 넣어줬네. 옛날에는 이렇게 잘라놓고 했는데 아주 실한데요. 네, 곱창이. 선지도 되게 신선한 것 같고, 회장님. 숨그리질 않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식사 대용으로 들지만 그 소주 안주로도. 식사하면서 소주 안주로.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또 한 잔 주시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이 곱창도 그러지만 이게 고추 기름을 넣으셨다고. 아 이거 원래 기름인 줄 알았더니. 네. 고추 기름이 난 처음에 모르고 끈적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밥을 바로 말기에는 좀 힘들고. 이 건더기를 좀 드시다가 나중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밥 못 먹겠더라고. 아 그래요? 어르신들 드시기에는 좀 양이 많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우거지하고 안에 콩나물하고 잘 어울려져서 이게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진짜 맛있어요. 요즘 추워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많이 나오세요? 우린 많이 나와요. 밥을 해준다. 아 밥을 뭐 일주일 뭐 5일 내내? 3일? 3번? 한 몇 명 정도 나오세요? 한 15명 정도. 15명이 매번 그렇게 식사를 하세요? 네. 어르신들 반찬 투정 같은 거 하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먼저 반찬을 아주 맛있게 잘해요. 먼저는 그 짜장면을 그 금호동에서 한목으로 시켜가지고 모자라가지고 5그릇도 시켜요. 짜장면 해준다니까 전부 다 오셨어. 혹시 회장님 그 우리 성동은 맛있어에서 짜장면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시키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 집은 아니에요. 저기 그 뭐든 건 뭐야 그 중화각이라고. 아 중화각. 그 전에 내가 부동산 할 때 한불집이었거든. 거기서 내가 금호사가에서 사거리에서 제가 부동산을 했거든. 여기서도 아시고? 아, 여기 이제 성남 부동산 내 같이 했고 거기서 이제 혼자 내가 며느리하고 거기서 이제 개업을 해가 되는데 거기 이제 할 때 그 집이 이제 단골집이었어요. 지금도 그 집이 단골로? 네. 근데 그 집이 종업원을 안 쓰고 매번 해요. 부인이 만들고 바깥 양반 배달하고. 그럼 그 집은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 오늘은 여기 왔으니까 한잔 드시죠. 여기 선지도 색깔이 좀 다른 데보다 좀 틀린데요? 다른 데는 현지가 좀 까맣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신선해서 그런가요? 여기 술 한잔 하는 사람들은 아예 와가지고 선지 해장국식 해가지고 술안주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요. 한잔 하실 겸 식사도 여기도 하시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안주 따로 시킬 필요도 없어. 그렇죠. 이렇게 겉절이 맨날 하나 봐. 여기서.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여기가 1시가 지금 넘었는데 지금 테이블이 다 찼잖아요. 되게 유명한 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 지금 아까 같이 해갔나? 네. 여기 11시 얼마 전이냐면. 아, 11시부터. 참 제가 자전거,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네네. 그 사람들은 뭐, 여기 못 앉아, 그 사람들. 아, 또 별관이 따로 있나 보죠? 아, 자리 많아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아프니까요. 네, 오래 살고 계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회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응? 동네 유지분이시니까 그렇죠? 회장님 여기 운동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14세요? 내가 65년 어디요? 65년수부터 살았어요. 아 65년도 65년 그러니까 지금 57년 살았네. 그 정도 되네요. 57년인가 근데 뭐 웅봉동이 옛날에는 되게 환자들도 많고 뭐 그런 동네였죠. 아유, 지금 뭐 그 동네 원래 집이 없었다가 없었는데 그 사방 사업을 해놓은 데다가 이렇게 천막촌을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가 된 건데 공원이 있었어요, 그거. 165번지. 아, 거 165번지에 공화원이 있었어요? 백벌치공화원이라고. 아, 그건 또 처음 듣네요, 저는. 아, 이건 이 사람들이 70년 정도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고. 여기요, 여 드시고 가세요? 네, 예. 네. 이게, 여기, 쿠익? 쿠익에 간판 메뉴인 것 같네, 진짜. 이거, 이게. 어. 전 원래 이렇게 김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겉절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겉절이가 유명해. 겉절이도 잘합니다. 이 회장님 뚝배기로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뜨거워. 그러니까 나 뜨거워서 지금 못 먹는 거야. 이 뜨거운 거 잘 먹는 사람이 목이 있다는데. 옛날에 뜨거운 거 잘 먹으면 이쁜 마누라 얻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뜨거운 거 뜨거워도 막 참고 엄청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난 뜨거운 걸 못 먹어요. 회장님? 우리도 사모님이 엄청 미인시던데요. 저 그때 지혜 왔을 때 봤을 때. 아니요, 인사하셨어요. 제가 저보다. 네. 나보다 나이가 두 살이 많아요. 이건 내 호적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원래? 아니. 원래 많으죠? 아, 연상의 여인을. 64년도 결혼했어요. 아. 내가 일찍 결혼했대. 난 24살이고 24살이고 그럼 사모님은 회장님이 나이가 어린지 알고 결혼을 했었나요? 그땐 몰랐지. 그땐 몰랐어. 그럼 회장님이 속이셨네. 아, 속였는데 워낙 미인이셔갖고 회장님. 아니 근데 속였는데도 그걸 자기보다 많은 줄 알았다는 거. 그렇죠. 아, 여성분들은 좀 어려 보이니까. 한 3년 이게 한 2년 연애하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64년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시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니까 사원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시골에서 네. 우리 작은어머니 올라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지. 나이를 우리가 그날 결혼한 날이 신성인 음행단이 하는 날. 아 그날이에요. 운이 엄청 많이 온 날이에요. 서울에. 아, 예. 신성일 엄앵랑 그 영화배우 두 분이 결혼한 네. 날에 회장님도 같이 결혼하셨어. 시간까지? 그 사람들은 워커힐에서 했고 네. 우리는 동대문 예식장에서. 동대문 예식장에서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서 했더라니까. 아 그러세요? 아, 그래도 같은 날 좋은 날 뽑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걸 안 잊어버려. 그 사람들은 결혼한 날이다. 그리고 또 그 인간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다 보니까 네.
아는 사람 얼굴도 잊어버렸다니까요.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인사를 드리고 잘 뭐 어르신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냥 살짝 마스크 내려요. 접니다 라고 하면 젊은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왜요? 아, 밥 많이 먹는다. 네, 천천히 조금만 드세요. 저도 지금 얼떨결에 다 먹었는데 이제 이거 소주 한 잔 남았는데 마지막 한 잔 드시죠. 천천히 드세요. 오늘 응봉경로다 우리 이건아 회장님하고 같이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다 드셨죠? 우리 소극장 내 항상 좋아하잖아.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음식점, 좋은 음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음식 있으면 또 한번 연락 주셔서 같이 한번 소주 한잔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